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어떤 캠페인을 조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꿀벌 실종 사태가 난리가 났었죠. 전국적으로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KB금융그룹에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강원도 홍천에 그 꿀벌들이 좋아하는 밀원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 아시죠?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참여 링크를 적어둘 테니까 꿀벌 살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다운받으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말벌 잡아가지고 면목으로 교환하고 게임 내에서 심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실제로 강원도 홍천군에다가 KB금융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밀원수를 심어주신다고 합니다. 5,000명 정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보신 분들은 후딱 가가지고 밀원수에 여러분들 이름 받고 꿀벌 살리기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고속도로에 아카시아가 살짝 피더라고요. 아카시아가 아직 산에는 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아카시아 피기 전에 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아카시아 꿀을 뜨려면 그 전에 준비가 몇 가지 필요한데, 일단 오늘은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벚꽃꿀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있던 거를 조금 정리하는 정리체밀이라는 걸또할 겁니다. 저 새끼가 또 왔는데 왜또온 거지? 야, 벌에 쏘인다. 가라 임마. 일단 오늘은 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장을 정리해 주는 작업을 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제 정리체밀을 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해 봅시다. 아니, 친구야, 친구야, 그릇 쏘이면서 풀 먹지 말고 가라니까. 가라고. 벌에 쏘이면서 풀을 먹고 있어. 가, 좀 가. 그래서 풀 뜯어먹지 말고 가,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저 새끼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 벌한테 쏘일 조건이 너무 좋다니까. 빨리 가. 그렇지, 봐. 봐봐. 또 봐라, 봐. 쏘이고 또 쏘. 아, 일이 안 되네, 씨. 쑥 넣고 불을 지펴줍니다. 아, 저 새끼 또 온다. 아, 저 새끼 있어. 아, 저 새끼 또 온다. 어허. 오지 마.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벌들아, 날 지켜줘. 벌한테 쏘이고 미쳤다, 저. 미쳤다, 미쳤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 이 새끼가. 나 얘한테 한번 물린 적 있단 말이야. 이러지 마. 이래야 돼. 아니, 저기 남의 양봉장에서. 이 벌통 넘어뜨리면 이 그냥 끝나는 거야, 니는. 바로 그냥 제주도 그 말고기 전문점 가는 기야. 난 그냥, 아, 또 온다. 아, 씨발, 일을 못한다, 일을. 아, 씨발, 진짜 짜증나게. 가라. 가, 임마. 씨. 또 온다, 또 온다. 가! 가, 이 새끼야, 가, 좀, 가, 이씨. 아, 드디어 갔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말벌이 안 괴롭히니까 이제 말이 괴롭히네, 나를.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거는 내검은 된 상태인데, 한번 벌이 꽤 많죠? 꽤 많은데, 꿀벌 키울 때 1, 2층으로 키워요. 1, 2층. 봄철, 여름철에 꿀을 받을 때 2층에만 꿀을 받기 위해서 제가 1, 2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격앙판을 칠 수 있게. 이제 격앙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격리한다, 왕을. 여왕을 1층에 격리해서 산란만 받고, 2층에는 여왕이 못 올라오게 해서 꿀만 받는 그런 원리로 만든 겁니다. 소비장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꺼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 있죠. 지금 뭐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은 장. 요런 거는 2층에 놔둘 겁니다. 요런 것도 보면 요건 꿀이 저장돼 있거든요. 꿀이 저장돼 있는 것도 위에 놔둡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 요건 산란이 있네요.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에서 4일령, 그 다음에 한 5일령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2층에다 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아카시아가 피는데, 아른 상태에서 태어나는 데까지 21일이 걸려요. 근데 뭐 3, 4일 된 게 있다, 여기. 그러면은 최소 뭐 18일, 17일은 여기서 더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좀 있으면 꿀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꿀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소비장 정리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말고 터져 나올 거, 한 2, 3일 뒤면 꿀벌이 태어날 거를 2층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은 2, 3일 뒤에 터져 나오고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왕벌은 1층에 있어서 2층으로 못 올라오니까 산란을 못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꿀벌들이 꿀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벌이 있는지 산란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돼요. 산란 많이 해놨는데 2층에. 요런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아, 따가워라, 씨. 와, 이거 왜 따갑노, 오늘. 와, 아이고, 씨. 아, 미안타. 조금만 하고 그만 씹어.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까봅니다, 이렇게. 얼마나 형성됐는지. 아직 애벌레네, 아직 애벌레네. 작업을 해보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조금 애매한 것들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요런 거는 위에 놔둬도 돼요. 요런 거는 익어가지고 좀 있으면 태어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위에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왕벌이 여기 있네. 아니, 산란을 하고 있네, 여기다가. 안 돼, 새끼야. 그만해. 달짝 빼놓겠습니다. 1층으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으아! 아, 씨, 뭐. 일단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로테이션 해주면 돼. 얘가 올라갔으니까 여왕벌 일단 소비장 있죠, 요거? 요거는 내려줍니다. 요거를 아래에 내리고. 다음 이제 대충 정리가 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격앙판을 쳐야 되거든요. 격앙판 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애들은 이제 훈연기를 해가지고 싹 다 내려줍니다. 아래쪽으로 싹 다 내려가게. 다 내려갔다 싶으면 요 위에 있는 이거 밀랍을 싹 제거해줘야 돼요. 그대로 올리면 격앙판이 그 밀랍 때문에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싹 제거를 해줍니다. 요거를 싹 올려주고 올려주고 여기 딱 공간이 보면 딱 꿀벌 왔다 갔다 할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왕벌이 이 위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여왕벌은 이제 밑에다 산란을 다 했어. 2층에서 산란해야지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오는데 여기 이게 있어. 그런데 자기 몸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내 안 된다. 내는 안 되겠다. 밑에만 산란해야겠다 하면서 밑에만 산란을 하겠죠. 그 밑에 산란을 하면 꿀채밀에 해왔던 일벌들은 보고 아니 1층에 꿀날 뜻도 없네. 아씨 귀찮게도 2층까지 올라가야 되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층에 가서 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 격앙판 작업입니다. 일단 이렇게 격앙판 작업을 전체 다 해놓고 이제 아카시아가 피고 꿀이 살짝 들어온다 싶을 때 정리채밀을 딱 해주면 그 정리채밀을 한 공간에 벌들이 아카시아 꿀만 딱 모으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자, 오늘 정리채밀을 할 건데 그러니까 벌들이 아카시아 꿀을 물어오는지 안 물어오는지를 대충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 옆에서 보면 이 지금 이 화분 틀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벌들이 착륙할 때 이 아래로 한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면 꿀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뭐 한 들어온 중에 반은 그래도 아래로 살짝 쳐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몸에 이제 꿀을 담아 오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 꿀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정리채밀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정리채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채밀이 뭔지 알려드리면 정리하는 채밀을 단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를 받기 위해서 2층을 싹 정리해주는 채밀. 저희가 겨울처럼 먹였던 그 사양액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벚꽃꿀. 이제 거의 다 벚꽃꿀이에요. 봄철에 제가 사양을 거의 자극사양 말고는 사양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줬던 잔여 사양액과 벚꽃꿀 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채밀을 해줘야지 얘들이 제대로 된 아카시아를 뜨고 오겠죠. 그리고 여기 꿀이 없어야지 아카시아를 뜨러 많이 갑니다. 내가 통장을 싹 비웠어. 씨, 돈 없네. 빨리 돈 벌어와야겠다 하면서 주르륵 나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정리 채밀을 해주면 애들이 분봉열도 죽고요. 아카시아를 떠서 오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강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업을 안 해요. 원래는 정리 채밀도 일반 채밀처럼 채밀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은 소비장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소비장이 원래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저장고의 온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에 있던 소비장이 싹 다 내려앉아버리는 바람에 남은 소비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통씩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건데 그래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뒤쪽에서 털고 작업하고 털고 작업하고 털고 작업하고 털면서 작업하는 요런 방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통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요거 한 통으로 이제 정리채밀 하는 방법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물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 요거 밀도라고 해서 요걸 이제 밀랍을 제거하는 칼이에요. 요거는 끓여야지 이제 열을 이용해서 밀랍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밀랍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좀 열이 좀 올랐거든요. 지금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리라 좀 빨리 한 개 엮고 이런 식으로 8개짜리죠. 8개 다 엮으면 됩니다. 아이고 씨. 꿀 좀 모아오는데 뭐지? 털었을 때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물 이제 오늘 꿀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벌들이 꿀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차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털어도 공격 하나 안 하고 애들 마음이 여유로워 지금 애들이. 저희가 밀도를 끓였었죠. 여기 보시면은 밀랍이 이렇게 덮은 데가 있어요. 여기 수분을 말리고 밀랍을 덮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걸로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는 부분이죠. 이렇게 제거하고. 아 이거 근데 이거 내가 밀랍 만지고 이거 만지면 존나 더러워질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와이프가 그 나베 먹는다고 사놨던 거거든요. 여기다 썼다고도 혼나지 않을까. 보시면은 여기 2층에 이렇게 왕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얘들이 제가 격앙판으로 이렇게 막아두다 보니까 아래 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2층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2층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 우리 왕 없었나? 왕 만들어야겠다. 2층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다 벚꽃꿀입니다. 벚꽃꿀. 올해는 벚꽃꿀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마지막 소비장 넣고 팔팔을 딱 눌려주면 돕니다. 와~ 여기 이렇게 꿀이 쭉쭉쭉쭉 쳐집니다. 이렇게 하고 삐 하고 지가 알아서 다시 반대로 돕니다. 이렇게 하고 들면은 싹 다 틀렸죠잉. 이렇게 조금 찔찔 남은 거는 벌들이 알아서 빨아먹어요. 자 이제 텅텅 비으니까 일 좀 많이 해라잉. 요렇게 하면 한 통 정리체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작업을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하고 덮어주면 꿀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한 통 털었는데 와 씨 뭐야 한 통 털었는데 왜 이래 많아. 뭐야 한 통 털었는데 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우 일단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새끼가? 돌았나? 어? 등검 말벌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씨. 지금 제가 작업을 이틀째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다 아카시아 꿀이에요. 오늘 갑자기 아카시아가 확 피는 바람에 꿀이 아카시아가 엄청 들어오네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아 아까워 지금 이거 지금 벚꽃꿀이랑 섞여서 이제 아카시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보시죠. 물 털리는 거 보여요 이거? 물? 이게 다 아카시아 꿀입니다 이거. 이게 다 아카시아 꿀이야 이거. 이거. 아 아까워 씨.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카시아만 뜨려면 이거 지금 해야지 지금이라도. 에이 씨. 조졌네.